퇴근길은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 기득권의 벽을 뛰어넘겠다. 지난 23일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포부였습니다. 자, 이재명 성남시장 오늘 저희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연결해 주셔서. 네. 시장님. 네. 시장님은 대선 레이스 완주하시는 거죠? 그 당연하죠. 예, 제가 이 질문 왜 드렸냐면 이재명 시장님에 관한 질문을 얼른 해야 되는데 오늘 워낙 박어순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한 게 큰 이슈가 돼서요. 그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로서야 뭐 시민운동의 선배시기도 하고 예. 또 정치라고 하는 게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집단 단체 경기인데 네. 우리가 박 시장님 같은 분들도 함께 참여해야 판도 커지고 역동성도 생겨서 네.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 또 야권 세력의 집권에 크게 도움이 될 텐데 도중에 또 사퇴하시니까 예. 아무래도 팀 전체 전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고 또 박 시장님 같은 좋은 분들이 민주당의 향후에 예. 또 집권 과정 또는 집권 후에도 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그런 점에서 안타깝지요. 우리 전체 전력이 조금 손실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박 시장님 개인적으로도 본인이 가진 꿈을 이렇게 접어버리시는 게 뭐 저는 또 후배 입장에서 안타깝고, 네,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앞서 1부에서 정치권 이슈 살펴보는 시간에 박어순 시장이 또 시민단체들의 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경선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나머지 참여자들의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경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사실 박어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님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시잖아요. 박 시장님이 아무래도 뭐 이재명 시장님을 살아온 과정이나 지지할... 또 지향하는 바나 네. 또 뭐 또 단체 활동 또 시민 운동이나 인권 운동이나 뭐 모든 점에서 뭐 일치하는 점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긴 합니다. 네. 또 오늘도 그 사태 기자회견 하시고 또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또 격려해 주시고 저는 차마 뭐 그만두시는 분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 예. 또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또 뭐 같이 가졌던 꿈 같이 이뤄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좀 속으로는 좀 뭐라고 표현하기 좀 그랬습니다. 네. 같은 당 이렇게 경선 후보들끼리는 네. 물론 경선에서는 경쟁자지만 좀 이렇게 지금 보여준 두 분의 모습처럼 이렇게 훈훈한 모습들이 국민들에게는 좋게 다가올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 우리가 경쟁하지만 동지들이고. 네. 또 경쟁을 전쟁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우리가 권투시합하면서 주먹으로 때린다고 해서 미워서 때리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선을 벗어나면 안 되고 또 기본적인 예정들은 서로 다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재명 시장님에게 붙어 다니는 이 수식어 이제는 너무 많이 들었다 할 정도로 네. 이제 사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제 대전에 가셨을 때 실제로 제명 사이다? 이재명 네. 시장님이 이름을 뗀 제명사에도 선물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뭐, 그건 지지자들이 또 재밌으라고 한 이벤트고, 뭐, 저로서는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거 받으면 약간 그 정치하는 보람도 있겠지만 또 부담도 되실 것 같아요.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네. 조금 안타까운. 당연히 책임감 느끼고요. 네. 저한테 사이다 별명을 붙여준 이유는 다른 정치인들이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회해서 말하고 예. 이중 언어 사용하고 정치적 언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네. 분명하지 않은 말들을 쓰는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설적이고 숨길 게 없으니까 예.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이 쓰는 쉬운 언어 또 상대방이 뭐 듣기 편한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 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시원하다고 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전 정치도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네. 해야 되고 특히 정치인들이 이중언어 사용하는 건 전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예.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대리하는 모습이 네. 국민이 쓰는 언어를 쓰고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해야지 국민이 이해하는 말과 본인이 예. 하는 말의 뜻이 다르면 그건 사실은 기만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실 텐데요. 그래서 네. 사실 이재명 시장님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우회적이고 이중적이지 않은 언어, 다시 말해 직설적이고 네. 똑바로 말하는 그런 언어 때문에 오히려 네. 너무 강한 이미지가 대선 주자로서의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실제로 지지율이 최근으로 좀 주춤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말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사회의 이 부패한 기득권들, 네. 강자들의 횡포, 이걸 억제하지 못하면 예. 우리의 현재 상황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음흠.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게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것이고, 이 공정한 사회를 막고 있는 것은 부패한 기득권들, 네. 삼성 재벌이나 부패한 정치 권력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기득권들하고 싸우지 않으면 예. 저절로 그들이 물러날 리도 없고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리가 없기 때문에 네. 자기 희생이나 손실을 감수하고 저처럼 치열하게 싸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열광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과제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이냐, 예. 실제로 싸워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국민들한테 믿음을 준다면 국민들은 다시 또 저에 대해서 기대를 더 키우게 될 것이고 지금 이제 다시 정책이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는 단계니까 예. 저는 다시 국민들이 또 저에 대해서 기대를 높여 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정책적인 공약도 발표도 하시고 연일 뉴스에 네.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른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약들을 찾는다면 이재명은 이런 공약을 실제로 실행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다른 인터뷰에서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득권 청산이었어요. 그 가운데 네. 정치 권력보다도 재벌 권력을 먼저 청산하겠다. 여기에 대한 네.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많이 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정치인들이 네. 뭘 하겠다라는 얘기는 마지막에 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얘기는 다른 사람이 한 것까지 다 뺏겨서 네. 다 똑같이 말하니까요. 문제는 그중에서 진짜 실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골라내는 게 선거인데 이제는 과거처럼 유명하다는 이유로 예. 고관대작 지냈다는 이유로 뭐 기득권 정치 세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그곳을 함부로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선택했다가 엄청나게 우리가 예. 힘들고 또 위기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걸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덧붙인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 권력보다 더 센 게 재벌 권력이고 재벌 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재벌 가문 집단이 삼성인데 이 삼성 가문들이 족벌들이 쉽게 말해서 정치 권력을 농락하고 또 노동자 탄압하고 중소기업들 착취하고 약탈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 질서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예.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창업자든 노동자든 다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열심히 일한 성과를 부정한 경쟁을 통해서 다 빼앗기니까 다들 의욕도 잃어버리는 건데 그 핵심에 재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벌들을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싸워서 그걸 견제하고 예. 부정부패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와 일정한 인연들이 있거나 지원을 받거나 뭐 특수한 관계들 때문에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못합니다. 그게 70년을 이어왔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저처럼 특별한 인연 없이 그야말로 소년 노동자 출신이고 현재도 뭐 가족들이나 주변들이 기득권과는 아무 인연도 없고 예. 끊임없이 또 기득권과 싸워왔던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기초단체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10% 예. 가까운 국민들이 아, 이 사람을 통해서 바꿀 수 있겠다고 믿게 된 것은 아마도 예. 지금까지 성과 때문일 겁니다. 음흠. 공약 이행률 96% 예, 이것도 사실 예. 없던 일이죠. 또 최초라면서요. 끊임없이 기득권 부패 세력과 싸우다가 제가 변호사이면서도 구속된 예. 일도 있고 또 뭐 수배돼서 벌금을 낸 일도 있고 네. 또 뭐 지금은 수모를 당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형들의 음흠. 형의 그 이권 개입, 시정 네. 개입을 막기 위해서 저는 의절을 택했죠. 그런 부분에서는 네, 사실 반전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제 그 측근들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이게 겹치더라고요. 누군가를 네. 사전에 이렇게 제어하는가 하면 맞습니다.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이 정치 리더들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이제 많은 국민들도 그 부분 함께 보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시간이 바타서 정책 네. 얘기를 빨리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자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 그 일자리 문제, 노동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다른 주자들이 내놓는 전략과 이재명 시장님의 전략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는 빈말이고 네. 제가 하는 얘기는 진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함부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그게 예.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네.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줄이고 네.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해야 됩니다. 네. 이래야 임금도 올라가고 노동자들이 처우도 개선되고 일자리도 늘어나서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중산층이 생겨납니다. 음흠. 그런데 말로는 일자리 노동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결코 노동자들 편을 들지 않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진짜 노동자들을 위하고 일자리를 만들 사람이 누군지를 국민들 네.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구체적 내용. 한번 세부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비교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하신 네. 그런 발언들이 아까 말한 그 강성이라는 이미지를 자꾸 주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재명 시장님은 그래도 성남시를 운영을 하면서 지자체장으로서 보여주신 이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은 저는 한계,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라는 한계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격한 정책 아니냐, 이재명 시장이야말로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이번에도 1인당 130만 원 지급하겠다. 뭐 네. 이런 기본소득 연 100만 원 지급하겠다. 토지배당 30만 원 이렇게 너무 큰 금액을 확 질러버리시니까 이게 정말 네. 가능해?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성남시의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예. 그걸 철저히 예산 아끼고 탈루된 세금 그 악착같이 받고 해서 예, 국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늘렸는데 이걸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막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싸워서 이걸 관철해서 복지를 확대했고 전국에서 성남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실제 대통령의 권한이 주어진다면 성남에서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한데 지금 말씀하신 전 2,800만 명의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예. 28조 원이면 되는데요. 예. 정부 예산 400조 원의 7%에 불과합니다. 요거 마음만 먹으면 내년에 예. 즉시 시행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이 낸 세금을 토목 뭐 공사나 네, 네. 4대강이나 아니면 기업 지원이나 무슨 대기업 R&D 지원 이런 데 하면 투자라 그러고 예.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즉 구매력을 올리기 위해서 국민에게 직접 주어지는 복지 혜택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한테 돈을 직접 주면 모두가 다 써버릴 것이어서 네. 소비할 것이라 그게 바로 경제성장, 경제활성화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예. 이거를 복지정책, 낭비정책이라 보지 말고 이게 루즈벨트가 시행했던 뉴딜 정책의 핵심인데 네. 미국의 경제를 대공황에서 살려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것도 국민의 주머니를 툭툭하게 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질 좋게 만들고 또 많이 만들고 복지를 늘리면 경제가 진짜 살아날 수 있어요. 예. 이게 그야말로 경제성장정책입니다. 진정한 경제성장정책인데 기득권자들은 국민들한테 뭔가 예산을 지급하면 배불러서 게을러질 거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예. 사실은 자기들이 거기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음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오버됐다고 자꾸 PD님이 콜이 와서요. 네, 마지막으로 네. 한 줄만 드릴게요. 네. 경선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거다. 이런 또 단언을 하셨어요. 네. 이거는 근거 가지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근거는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경선에 실제 투표할 사람들은 100만 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고 최대. 네. 네. 결국은 적극적 지지자들의 움직임으로 결판이 납니다. 으흠. 여론조사는 5천만을 대표하는 표본들이 누가 될 것 같은 사람을 그냥 예상하는 것이고 예. 경선은 돼야 될 사람들을 행동으로 나가서 직접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진정한 세상의 변화를 바라는 대통령을 그냥 바꾸어서 삼성이나 이런 기득권자와 그냥 적당히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예. 정말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질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사람이 누구냐고 확신하는 소수,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결론을 뒤집게 될 거다. 미국 대선도 그랬고 네. 작년 4.13 총선도 사실은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일반적인 예측을 다 뒤집었죠. 예. 그래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 있는 대로 결과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 주자는요. 바른정당의 정병국 대표입니다. 오늘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은 과연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정병국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무릎 꿇고 큰 절 올리면서 창당식 했던 모습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네, 근데 또 반면에 대표로서 어깨도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새누리당 시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켰는데 네.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르게 만들었어요. 이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새누리당은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예. 그것을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오게 됐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는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흠. 창당하는 과정에서부터 대국민 사과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저희들은 기존의 정당들이 지금 지역을 중심으로 또는 인물을 중심으로 패권주의적 정당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당, 당원이 중심이 되는 공당이 아니고 인물 중심에 또 지역 사람들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패권주의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거부하고 정말 그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수평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네. 지금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 보수를 대변한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당화가 됐고 친박 중심의 친박 패권주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보수의 적통으로서 그 이번에 정권을 꼭 창출하겠다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창당을 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새누리당의 이제 실망한 보수 지지율이 바른정당으로 확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과는 달리 지지율이 좀 많이 부진한 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출발 이틀 됐어요. 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흠. 그, 뭐, 과거에 어느 정당도 창당하는 과정 속에서 출발서부터 10%대를 가지고 출발한 정당은 없잖아요. 네네. 저희들은 이 자체만 가지고도 참으로 막중한, 예. 막중한 책임감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음흠.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예. 정말 겸허한 자세로 예. 이런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서 꼭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네. 그러한 다른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은 시작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고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지지율은 반응할 것이다. 오늘 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만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인사차 뵙게 됐고요. 그랬다가 뭐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논의 방안 등에 대해서 뭐 말씀을 나눴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요. 어떻게 예. 좀 두 분 사이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르게 했던 최순실 농단 사건. 네.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의 적폐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예다. 예.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청산할 수 있는 개헌을 하는 데에 네. 같이 뜻을 같이 했고요. 또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정치권 또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내놨던 그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 이 대통령 선거 전에 그냥 휩쓸려서 넘어가지 않게끔 예. 이것을 2월 국회에서 협력해서 처리하자 하는 의견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 또 우리 바른정당 그러면 계속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 전 예. 사무총장은 정당에 들어가기보다는 제3지대 빅텐트론을 강조하고는 있는데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개인 그 바른정당으로 반기문 개인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좀 물밑 접촉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 바른정당은 어떤 사람 중심의 정당이 아닙니다. 네. 저희들은 가치 중심의 정당이고 당원 중심의 정당이에요. 따라서 우리 당이 표방하고 있는 보수를 기본으로 하는 네. 가치 철학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져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반기문 전 총장님은 정당을 선택한다고 하면 바른정당을 예. 선택하는 것이 가장 그 가치 철학에 그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도 뭐 적극적으로 들어오신다면 환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당을 창당하고 당이 나아가는데
그분의 행보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반기문 전 총장께서 귀국하신 이래 예. 그 계속 그 지지율이 하락을 하는 요인이 예. 어디에 있는가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 빨리 반기문 전 총장께서 그 노선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네. 그리고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들으면 좀 지겹게 들릴까요? 지금 사람 중심의 당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창당과 상관없이 바른정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신 건 좀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지지율이 안 오른 게 너무 반기문 개인 행보에만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던데요. 부정하십니까?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창당 네. 준비 과정을 밟은 거죠. 네. 네, 그 이제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들이 짓게 된 것도 그 열흘이 채 안 됐고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창당은 그 이제 3일째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유승민 의원이 대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참석을 예. 참여를 하겠다. 여기 또 축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유승민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본인이 예. 단일 보수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유승민 예. 의원이 보수 단일 후보가 된다면 야권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승산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했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바른정당이 예. 어제는 남경필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오늘은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유승민 후보나 남경필 지사나 모두 출중한 그 이력을 갖고 있는 예. 분들이고 또 콘텐츠를 어느 후보에 못지않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업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이게 평가가 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출발이지만은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그 앞설 수가 있다. 예. 유승민 뭐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뭐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단일 후보 안에 혹시 새누리당 후보도 포함이 됩니까? 저희는 그거는 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 보수 단일 후보 저는 뭐 그게 지금 전제돼가지고 출발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 바른정당 중심으로 후보를 낼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막판에 가서 예를 들어서 개헌이라고 하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 네.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연대는 가능하다고 봐요. 다른 그, 예, 그 뜻에 같이 동일한 사람들끼리는. 예. 그러나 뭐 합당이나 함께 경선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인터뷰를 제가 했는데요. 친박 예. 친문 빼고는 다 연대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 박 전 대표 만나신 거 보니까 혹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연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네. 그 박 전 대표를 만나게 된 거는 예. 모든 당의 대표들을 제가 만날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일정이 제일 먼저 잡혀가지고 예. 그 제일 먼저 만나게 된 것일 뿐이고요. 으흠. 저희는 뭐 정치공학적인 선거를 위한 정치공학적인 연대는 안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예. 연대를 한다라고 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함께할 수는 있습니다. 네,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자 이제 이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바른정당의 예.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뭐 당에서도 다수는 18세로 내리자는 의견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바른정당이 지향하는 것은 그 당론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당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게 이제 사당화가 되는 것이고 네. 한두 사람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되는 요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당론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고 으흠. 각 의원들의 그 입장을 다 존중해주는 네. 이런 당입니다. 따라서 그 우리 당의 입장은 18세를 예. 다수가 지금 그 원하고 있지만 당론으로 확정은 하지 않기로 했고요. 네. 그것은 뭐 당의 어떤 정체성하고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이것은 정치개혁 특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 생방송이라 시간이 아쉽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 새로운 정당의 대표로 취임을 하셨으니까요. 또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당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와 인터뷰 함께했습니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소현 인기 있죠? 2588 2588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깐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형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뉴스 정면 승부 2부 마칩니다. 7시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7시 10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